달력의 빨간 날,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 날과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면 공휴일이 그냥 날아가 버리죠. 올해는 지난달 19일 부처님 오신 날이 추석과 설 연휴를 제외한 평일의 마지막 빨간 날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아직 반년 이상 남은 올해를 평일 빨간 날 없이 견디려니 정말 우울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권에서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 뿐입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치면서 대체 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는데요. 여야가 이번에는 정말 한마음이 되길 바란다. 대체 공휴일 확대 꼭 이루어지기를. 올해 정말 우울했는데 반가운 소식이다. 정치권의 대체 공휴일 확대 추진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환영의 반응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커스 김지수 기자였습니다.